오늘 사회부 배수아 기자. 네,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일하면 어느 누구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을 35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35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35년짜리 시나리오.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7월에 이 64세 문모 여성이 80세 할아버지한테 이제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립니다. 자녀 유학비가 필요하다, 또 생활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때마다 돈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빌렸고, 이 할아버지가 스스럼 없이 이제 빌려주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이웃 사이로 지내면서 굉장히 또 친하게 지냈고, 할아버지한테 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친근하게 또 다가가고, 또 할아버지가 고추 농사를 하는데 고추 농사를 이 여성이 거의 도맡다시피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너무 친하고 너무 가족 같으니까 수중에 돈이 없으면 가족들 몰래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최근까지 총 8,500만 원의 돈을 할아버지가 빌려줬다고 하고요. 마을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이 여성이 뭐 자녀 유학비가 필요 하다고 해서 수차례 이렇게 돈을 빌려준 금액만 9,8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로 이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여성이 마을에서 굉장히 천사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순직한 육군 중령의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도 직접 갑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의 묘소에서 참배를 한 마을 사람들도 있었고요. 490만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보증금에 월세 25만 원의 집에 이 여성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거를 또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스스럼 없이 돈을 이제 계속 빌려줬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성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거짓말을 했더니 그녀의 가짜 인생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뭐 남편이 순직한 육군 중령이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자녀의 유학비가 필요하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고요. 심지어는 이 여성의 이름이 문모 씨가 아니라 전 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으로 아예 가짜 인생을 완벽하게 살았던 건데, 피해 입은 사람만 8명이고요. 돈을 빌려서 또 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되게 크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천에서 오기 전에 이제 전북 부안에 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름을 이번에는 임 씨로 그렇게 삽니다. 이천에서처럼 비슷한 수법으로 또 마을 사람들한테 또 수억 원의 또 돈을 빌려서 이제 도망을 이천으로 왔던 거예요. 사실 이 여성이 이렇게 가짜 인생을 살게 된 거는 이제 35년 전으로 거슬러 가요. 1980년도에 이 여성이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는데, 이제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집을 나오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가 길 지나가다가 이제 임모 씨라는 그 주민등록증을 줍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전북 부안으로 가서 그 주은 임모 씨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또 도망을 가서 이천에 가서는 문모 씨라는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데, 무려 35년 동안,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절반 동안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꼬리가 잡혔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원룸에 있다가 경찰에게 긴급 체포가 됐는데, 사기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근데 정말 10년을 가족같이 지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돈보다도 사실은 그 사실 자체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 또 소액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냥 워낙에 뭐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지냈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 전 씨는 심지어 이 도망가는 그날까지도 마을 사람 한 명한테 도망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서 또 원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 돈들은 계속 왜 필요해서 그렇게 억대까지 갈까요? 사기를 치는 금액이? 사실 그게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뭐 이 여자가 유흥을 했다거나 도박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렇다고 뭐 사치품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어딘가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경찰에 진술을 하기로는 오로지 뭐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에 썼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던 것을 계속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지금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또 집중적으로 또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남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수 있다. 사랑한 사람 위해서 뭔가 자식 아닐까 자식? 뭐 그쵸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아니면 저는 돈 꿔준 사람들이 다 내연의 관계라서 꿔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연의 관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근데 이천에서 살 때 20살 연하의 동거남이 있었다고 해요. 아 이 여성분이요? 네 이 여성분에게. 근데 이제 연인 사이는 아니고 마을 사람들도 고모 조카 사이로 똑같이 문 씨였는데 고모랑 조카가 왜 같이 사냐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 남성을 지금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게 남성이 이 마트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벌면 다 이 여성을 갖다 줘요. 그럼 본인은 15만 원만 용돈으로 받고 이 여성이 내가 너 돈을 그동안 모아줄게 했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남성도 그동안 이렇게 벌었던 돈들을 날려버린 그러니까 남성도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35년을 가짜 이름으로 가짜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는 뭐 내가 진짜 누군지 내 이름이 진짜 뭔지 헷갈릴만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성이 35년 동안 가짜 인생을 사니까 노년을 정말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좀 찾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원주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지문을 찍는데 그때 찍었던 지문이랑 이천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썼는데 이 차용증을 쓸 때 찍었던 지문이 일치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이 지문을 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경찰에게 체포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살려다가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그런 셈이죠. 35년을 그렇게 투자한다. 근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잘하려 그러다가 그 습성이 나와서 또 결국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분명히 처음에 꿨을 때 금방 갚고 이자도 주고 아무튼 계속 그런 뭐가 있었을 거예요.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하고. 없었던. 근데 아무것도 딴 데 돈을 쓴 게 없다니까 이게 어딘가에 또 묻어 놓은 거 아닌지. 몰래 돈을. 어느 지역에 원주? 파보려고? 어? 파보려고? 아니 아니요, 아마 안 파볼 거야. 네. 누가 또 따라올 것 같아서 나 혼자 판다. 귀여워. 아, 아무튼 행복 지수가 높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당신이 짠 이 35년간의 시나리오 때문에 눈물을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의 35년은.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부 장윤진 기자. 아주 능력이 출중한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일생 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선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철창도 막을 수 없는 그녀. 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36살의 정모 씨입니다. 이 여성의 직업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기꾼 선수였던 거죠. 아, 운동선수가 아니었군요. 근데 스케일이 상당히 남달라요. 이렇게 사기를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전직 국무총리, 아버지는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자신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최근에 귀국한 아주 그런 재력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그 재력을 증명하듯이 집은 또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데 빌라 크기가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재력가죠. 빵빵한 집안에. 이 재력을 바탕으로 또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해외에 놔뒀는데 한 550억쯤 된다. 환전 문제도 있고 또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국내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세금 문제를 얼른 해결해가지고 돈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두둑하게 쳐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모두 10명이 14억 원을 정 씨에게 뜯기게 돼요. 근데 이런 정 씨의 범죄 행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 감옥에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징역 9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예, 세죠. 세게 받은. 여기서 끝난다면 이게 선수라고 부르기 좀 약하잖아요. 이제
재소자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대단하시다. 작은 사회죠. 그 아, 와. 네. 작은 사회요? 예. 그러니까 이 정 씨가 말발이 하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잘된 집을 보여줘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 온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통장 사본을 보여줘요. 28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고 증명. 그렇죠. 장고 증명. 예, 정확하셨어요. 잘 아시는데요? 예, 부끄럽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치금을 또 팡팡 써요. 그렇게 해서 또 7명의 재소자로부터 7개월 동안 5억 6천만 원을 떠드네요. 사람이네요. 진짜 선수는 지금부터 이제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번 이 사람의 피해자는 이 정 씨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예, 네, 원래 이 변호사는 이제 정 씨의 국선 변호인이었어요. 근데 국선 변호인은 사실 돈 없이 공짜로 이제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주는 사람이잖아요. 변호인이 이제 접견을 하러 오니까 천만 원을 턱 줍니다. 작수금입니다. 만약에 제가 석방이 된다면 성공 보수를 더 드리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은 사실 돈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천만 원이 턱 들어오니까 꽤 재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놓은 이 변호인들한테 이 본격적으로 이제 마술을 뻗치는 거죠. 내가 석방이 돼서 나가면은 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합의금이 부족하니까 1억만 좀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주죠. 총 그래서 이 변호인은 1억 6천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변호사한테까지 돈을 뜬다니. 네. 아, 걸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럼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진짜. 네. 아, 죽다 살아나신 분이시네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절대 안 속아 하는데 사실 모에 씌었다고 하잖아요. 씌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만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담당 검사였어요. 근데 분명히 검사가 볼 때는 이 정 씨가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없는데. 돈이 없는데 자꾸 합의를 하겠다면서 공판기를 연기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공판기를 연기해 줄까 하다가 영 이상한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정 씨가 지금 수용돼 있던 교도소 방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차명 계좌와 관련된 메모가 나오고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사기 피해 5억 원이 나오게 된 거죠. 와, 대박이다. 결국 이 정 씨는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요. 추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9년에서 또 4년 그쵸? 6개월이요? 도합 13년 6개월입니다. 아... 야 정말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사기를 쳐서 돈을 계속 모으면 그 돈으로 그 사람은 뭘 하겠다 목표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돈을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씁니다.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특히 정 씨 같은 경우는 재밌었는데 가사 도우미가 3명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사기를 친 돈으로 가지고 바로 이제 그 백화점을 간답니다. 가자마자 명품 쇼핑을 시작하는데 하룻밤에만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현금으로 턱턱 사고 그랬다고 해요. 야, 근데 이게 철창 안에서 사기를 칠 정도면 이 바깥에 조력자가 없이는 이게 사실 불가능한 그치? 일이잖아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28억 원이나 들어있었다는 그 통장, 이 통장이 어찌 된 거냐는 거죠. 이 통장을 사실 만들어준 사람이 정 씨의 어머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의 자체가 정 씨 어머니 명의였고요. 사기친 돈을 이제 가지고 오면은 이 돈을 세탁을 해줬대요. 결국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기죄의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정 씨 어머니 역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을 말릴 수 있는 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이 정 씨가 아이가 셋 있었는데요. 남편의 존재가 확인이 잘 안 돼요. 재밌는 거는 이 정 씨가 구치소에 들어갈 무렵에 넷째를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여자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아기를 어떻게 범죄에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정 씨는 피해자들이 돈 내놔라. 내가 너 못 믿겠다. 그러면은 내가 내 아기를 걸고 꼭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급히 사기꾼한테 당한 변호사는 저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그렇지. 일 아닙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직까지 때가 좀 덜 묻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변호사들은 이제 판례로서 공부를 했는데 현장 필드에서 뛰던 사람들이 막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사용하면 그런 거 아니죠. 당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자, 이 사건 보니까 두 번 이상 속은 사람이 꽤 있었더라고요, 정 씨한테. 그래서 제가 두 번 이상 속았다는 그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속이면은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속으면은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속으면은 속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행부 신익수 기자. 네, 해외로 많이들 떠나시는데요. 해외 나가면 나라 살림 전체로 볼 때 여행 수지 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라에서 부르짖는 게 국내 여행 가자. 내수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로 가는데 국내 갈 때 꼭 필요한 게 숙소죠. 콘도로 가는데 콘도로 가는 길이 위기에 위기를 지나서 갑니다. 부산에 사는 김 씨가 있습니다. 김 씨. 요 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오늘 갑자기. 신용카드 우수회원으로 선정이 됐다. 콘도 무료 숙박권을 주겠다. 많죠. 그리고 직원분이 찾아와서 무료 숙박권 안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년짜리 콘도 회원권이 있다. 요게 1,550만 원인데 싸게 주겠다. 298만 원. 1년 동안 이용을 안 하면 환불까지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솔깃하잖아요. 조건 좋네요. 아, 왠지 많이 뭐죠? 들어본 것 같잖아요. 사기의 전형이죠, 요게. 회원권도 가짜고요. 전화해서 회원 예약을 하려다 보면 아, 안 됩니다. 성수기라서 안 되고요. 공사 중이고 리모델링이나 변별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캐물으면 이러죠. 연락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고 그리고 잠수탑니다. 요 사기꾼들은 한 수 더 뜨죠. 2단계 사기를 치거든요. 아, 이게 회사 돌려막기. A 회사가 있잖아요. B 회사를 더 만들어가지고 요 회사가 폐업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B 회사가 인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싸하다. 예전에 피해 받은 거 다 아니까 요걸 유지를 하려면 우리 회사 회원권을 사라. 그러면 다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꽃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더 주고 다 회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불만이 이렇게 폭주를 하게 되면 C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B 회사를 폐업을 시키고 C가 또 인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만든 거죠. 이렇게 회사를 돌려막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 씨도 여기에 당한 게 3년 동안에 1,000만 원을 전해받은 거죠.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끝나죠. 모든 사기가. 근데 얘들은 또 한 수 더 뜹니다. 3단계. 악질이네요, 악질. 악질이죠. 이게 400만 원을 내면 방을 아예 니네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까지 줍니다. 400만 원에 방 생기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400만 원씩 주고 가입을 다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로 진짜. 다 진짜인데 반전이 있는 거죠. 자기 같은 등기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명. 한방동 500명. 이 사기꾼들이 그런 거죠. 속초나 진짜 뭐 경포대 같은 데 가가지고 낡은 콘도 하나를 이렇게 경매로 삽니다. 방들을. 방 하나당 한 2, 3천에 사가지고 400만 원씩 받아가지고 500명한테 주고 그래서 방 하나당 이익을 얻은 게 20억 원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2, 3천 빼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남긴 거죠. 한 방에 여러 명 등기가 가능한가 보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전 구자들도 풀구자라고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이용하는 게 있고요. 요즘에 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방을 분양을 해주고 등기를 해준다. 이런 거 수익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용도 되면 다 끝납니다. 근데 또 사기를 치는 거죠. 마지막은 회원권 거래소 사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달라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웃돌을 좀 주면 회원권 거래를 해줄게. 매도를 다 해주겠다. 웃돈까지 다 받아 챙겨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이렇게 지난 8년간 총 요기에 속았던 사람이 만 명이고요. 금액이 450억 원. 어마어마하죠. 여러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요 사기꾼 두 명이 있는데 두 분 다 깜빵 신세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뭐 처벌 안 받고 딱 달랑 두 명만
아,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뭐 피해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정도면 기업형인데 영업사원만 35명이었고요. 대부분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 얘들한테도 기업형으로 인센티브를 좀 방 하나 팔면은 90만 원씩. 그리고 많이 받았던 애들은 12명인데 전부 다 1억 대씩 인센티브 다 받고 그리고 해외여행권도 자기네들끼리 진짜 걸로 다 받아가졌거든요. 편취를 했기 때문에 얘들도 다 중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 의심이 됐을 때 사실은 발을 좀 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돈을 조금 담그다 보면 그럼요. 계속 그냥 그걸 좀 어떻게 잘해보려다 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복구하려다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겠죠 뭐. 돌려막는 거죠. 그래서 운전만 하려고 그러다가. 만 명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2단계까지 속은 사람들이 반 정도 되고요. 심지어 4단계까지 속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대다수였고 이 성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다 30대 이상의 남자분이었대요. 샀던 이유를 들어보니까 애들 방학 때 한번 콘도 가서 이렇게 재워주려고 좋은 데 쓰려고 가족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게 굉장히 안 좋죠. 악질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만 명의 피해자 중에서 무료 숙박 이벤트를 누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크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한테는 진짜 자기네 사비로 들여가지고 콘도를 그냥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재워주기도 하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조로 나오는 분들한테는 일부 회원권 금액을 반환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사기 수법들이 있어요. 뭐 당한 적... 아 그럼 되게 속상했던 게 또 부동산 투자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일하는 중이라 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화 못 받습니다 했더니 시간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거겠죠? 이러고 다시 전화 걸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또. 아, 다시 걸었어요? 화가 나니까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거겠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하디슈 요정, 화제부 유슬기 기자. 김태현 씨. 네. 제가 샷땡백이 검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는데요. 네. 그걸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네. 후원을 좀 받고 있는데 후원금을 좀 주시겠어요? 오. 갑자기요? 오. 제가요? 오늘 약간 후원하게 생겼어요. 그래, 아, 좀 해줘요. 그동안 잘 됐는데. 기다리 아저씨 같아. 후원의 밤이야. 후원을, 네. 아, 이건 너무 막무가내인데, 이게. 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뻔뻔하고 황당한 일들이 SNS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와줘요, SNS. 네, 지난 2월에 SNS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멘션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곧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모금을 해달라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본인이 임신 13주 차인데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떠났고 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친구들이나 혹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차마 알릴 수가 없다라는 구구절절한 사연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마음이 동한 누리꾼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 누리꾼이 좀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 내가 이분의 SNS를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정황상 임신 13주 차라는 것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후원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달라라고 SNS 주인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진료 기록을 좀 올려달라라는 요구들이 후원자들한테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이 SNS의 주인은 본인이 후원금을 받았던 모든 비용들을 다시 다 돌려주고 모든 사연들을 지운 다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SNS에서 이런 후원이나 모금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한 누리꾼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본적인 생활까지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연을 올려서 역시나 많은 팔로워들이 이분에게 이제 도와주고 싶다라고 이제 후원금을 제법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SNS에 다음에 올린 글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후원을 받은 돈을 가지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게 된 거죠.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후원을 한 거고 의식주에 좀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반발을 했더니 정작 주인공은 성욕을 해결하는 것도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이다.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후원되고 모금된 돈은 이제 내 돈인데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까지도 왜 관여하려고 하느냐라고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후원을 받는 기준이나 개념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임신 중절 수술은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드러내어놓고 후원을 받는 상황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도서나 공연을 보는 비용 혹은 뭐 화장품을 사는 비용까지도 후원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글들이 제법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이제 후원을 한 사람들은 그냥 뒤통수 맞은 기분일 거 아니에요. 논쟁이 계속 뜨거운 게 개인의 후원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꼭 후원을 해달라고 강제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과 애초에 이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쓰일지 몰랐기 때문에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일이다라는 의견이 SNS상에서도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후원을 하는 어떤 단체가 확실치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반에 유슬기 기자가 뭐 농담삼아 했었던 뭐 백을 사기 위해서 후원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신 중절 이런 거는 불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와준다는 개념 자체는 도와주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저 임신 중절이 낙태죠. 낙태죄를 형성을 하는데 낙태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범죄를 저지르라고 돈을 주는 거거든요. 마치 살인범한테 칼을 사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이 방조범은 경우에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를 통하지 않고 SNS로 후원이나 모금 활동을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비용에 따라서 제재가 가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게 뭐 개인이든 단체든 아니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사용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금이 종료된 다음에는 이 사용 금액들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까지 발부를 해서 그 기부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이런 모금 활동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뭐 규제가 없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타인을 이렇게 당황스럽고 배신감 느끼게 하는 취향은 존중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